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픈소스 음향 편집 프로그램인 오센 오디오 사용법 기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오센 오디오의 기초적인 사용법과 음향 효과를 편집해 보는 실습을 통해 오센 오디오에 어떤 기능들이 있고 음향에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음향 기초 지식이 있다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그리고 맥 OS를 오센 오디오에서 둘다 지원하기 때문에 오센 오디오가 없는 컴퓨터의 경우 오센 오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그래서 오센 오디오를 다운받으시고 이번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센 오디오는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음향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오센 오디오와 많이 비교되는 무료 음향 편집 프로그램은 오데시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센 오디오는 오데시티에 비해서 기능의 수가 조금 적지만 오데시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센 오디오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센 오디오 실행이 되고 먼저 오센 오디오의 기본적인 설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센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고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시스템 언어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밝은 테마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재생 장치 옵션에 스피커 이제 출력 장치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녹음 장치 또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 샘플링 레이트는 샘플링이 되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44,100Hz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 바인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후에 나올 여기 보기 옵션에 있는 파형 뷰, 뭐, 스펙트럼 뷰에 나오는 스펙트럼 관련된 설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러그인,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스펙트럼 뷰, 파형 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녹음을 먼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설정창에 있는 샘플링 레이트, 채널, 해상도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고 녹음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44,100Hz로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하였고, 채널 같은 경우는 모노레오, 스테레오, 뭐 다중 채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본 스테레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작은 소리와 큰 소리가 얼만큼 깊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깊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6비트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여기 32비트를 클릭해서 조금 더 정교한 소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소리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오센 오디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잘라낼 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fade in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소리를 작게 내보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fade out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녹음을 진행해 봤고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들을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 이렇게 진폭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돋보기는
녹음 길이를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세밀하게 볼수 있게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이 버튼들은 이런 식으로 진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한이 정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에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기에 보시면 파형뷰 그리고 스펙트럼뷰가 있습니다. 네, 파형은 이제 진폭을 이런 음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 파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뭐 스펙트럼 뷰는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에 따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파형뷰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볼 것들은 기본적인 편집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녹음을 들어보게 되면 오센 오디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잘라낼 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인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소리를 작게 내보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아웃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오센 오디오는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음향들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말하는 부분은 잘라낼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라낼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네, 위에 보시면 잘라내기나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잘라내서 이제 다른 곳에 붙여넣기를 할 때는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고, 뭐 붙여넣기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곳에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커맨드 V, 커맨드 C,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일단은 아까 잘라낼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행 취소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잘라낼 부분들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소리를 아까 요 부분에서 소리를 작게 낸 부분이 있고 크게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효과를 줘서 소리를 키우고 줄이는 한번 그런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소리를 작게 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뒤에 부분보다 작은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부터 먼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효과를 보시면 효과에서 진폭에서 소리 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소리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한150% 정도로 늘려서 주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커집니다.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250%로 최대로 한번 줘보고,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되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작게 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많이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크게 냈던 부분은 소리를 작게 내서 앞에 작게 낸 부분보다 많이 작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20% 정도로만 작게 효과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고요. 소리를 크게 내보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엄청 작게 냈던 소리보다 지금 훨씬 작아졌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페이드 인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금 녹음을 말하는 했는데요. 부분은 페이드인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굴곡 표시를 보시면 페이드 인 그리고 페이드 아웃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드 인 부분을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제대로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 크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웠고요. 이 부분은 페이드 아웃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 아웃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둘다 소리가 커졌고요.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 인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이렇게 페이드 인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파형이 바뀌고 이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인이 적용될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드 아웃이 적용될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 아웃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페이드 아웃을 눌러서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부분은 페이드 아웃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난것 같고요. 이제 음향 효과를 본격적으로 주는 것을 해볼 텐데, 일단 방금 만든 이 음향을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나 파일에서 저장을 통해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녹음 1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네, 지연 효과, 뭐 플랜저, 코러스, 리버브, 그리고 비브라토. 비브라토는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리버브와 뭐 코러스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에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같은 음과 같은 소리로 소리 크기로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네, 이것도 그냥 X를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네, 이렇게 같은 파형으로 거의 비슷한 음으로 이렇게 녹음이 되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만 잘라내고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한 뒤에 지연 효과 먼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30ms 정도로 지연 효과를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게 밀리면서 효과를 주는 밀리는 효과를 주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일단 되돌리기를 통해서 지연 효과는 이제 네, 되돌리기를 하였고
이제 플랜저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 건드리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 한번 효과를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도 효과를 줄수 있고, 그리고 플랜저와 코러스를 한번 같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는 한 20ms 정도로 깊이를 줘보고 설정을 진행하면, 네, 이런 식으로 외계인 같은 소리도 날수 있고,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녹음했던 대로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래 소리로 들어왔고, 네, 비브라토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이렇게 최대로 줘보고, 속도는 0.3Hz 정도로 주면 주기가 굉장히 길게 소리가 나오겠죠? 네, 아, 이게 소리가 그 녹음본 자체가 길지가 않아서 잠시만 다시 설정을 주게 되면, 네, 속도를 조금만 높여보겠습니다. 한 0.7Hz 정도로 높여주면, 네, 이런 식으로 파형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주기를 주어서 이제 비브라토가 적용되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같은 음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녹음을 좀 해봤고, 그런 이유는 이제 효과를 최대한 조금 더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지금 만든 것은 이제 다음 효과를 실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으므로 저장하지 않고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효과들을 한번, 만들었던 녹음본을 다시 불러와서, 네, 다른 효과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녹음했던 부분을 들어보면,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곳에다가 이제 효과를 주어서 고요하게 효과를 주게 되면 소리가 아예 사라집니다. 이제 구간 자체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소리만 이제 아예 묵음으로 소리가 안 들리게 조용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되돌리기를 통해서 다른 효과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전시키기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흔히 말해서 역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역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재생된 부분을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원래의 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뒤집기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기 효과는 이런 식으로 파형의 진폭 자체가 위아래만 뒤집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었던 그 역재생 효과를 주는 반전시키기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파형 자체가 위아래만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녹음에서 주는 그런 정보나 말에 대한 그런 음향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형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뒤집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번에는 잔잔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효과는
노이즈 제거, 뭐 노이즈 줄이기나 여기 동적 처리 보시면 잡음 제거 같은 효과인데, 네, 이런 식으로 파형의 굴곡이나 조금 필요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조금 삭제되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됩니다. 들어보시면.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에 있던 소리들과는 다르게 날카로운 소리나 그런 파열음, 파차름과 같은 음들이 뭉툭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통해서 한번 다른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이즈 줄이기를 통해서 한번 노이즈를 줄여볼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줄이기 요소는 한 25dB로 설정을 줘보고 노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네, 파형이 굉장히 작아졌죠? 노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소리가 많이 안 들리면 소리를 늘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소리를 한번 늘려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려봤고요.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 노이즈가 많이 감쇄되어서 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되돌리기를 통해서 원본으로 노이즈를 이제 줄여보고, 노이즈 줄이기 말고 노이즈를 지우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노이즈를 한번 지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와는 파형이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뭉툭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이즈 줄이기에 비해서 기본 말에도 영향이 많이 갈 만큼 그런 식으로 효과가 편집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감쇄하는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잡음 제거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잡음 제거는 이제 노이즈와는 다르게 쓸데없는 소리만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내서 이제 잡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뭉툭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노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동글동글하게 파형이 잡히는데, 이것은 이제 노이즈보다는 조금 더 원본을 훼손시키기도 하지만 소리를 많이 좀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원래 있던 기존의 음향에 편집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음향의 중간중간 부분에 한번 어떤 이제 노이즈라던가 다른 소리들을 한번 첨가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고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아예 조용하게 시키는 옵션이고요. 여기 생성을 넣게 되면 한번 소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흰색, 뭐 흑색 소음,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데시벨을 이 정도로 주게 되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정도로만 주고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초 정도로 하고, 네, 이렇게 들려보시면 네, 이렇게 노이즈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흑색 소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색 소음과 달리 흑색 소음은 아예 소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식으로 소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음색이라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인, 뭐 트라이앵귤러, 스퀘어, 톱니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는데 각각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네, 소리를 한번 키워서 네, 이런 식으로 소음이 이제 음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다양한 설정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납니다. 이번엔 스퀘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상당히 다르게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센 오디오 사용법 기초에 관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센 오디오는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데시티에 비해서 그 기능들이 조금 적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퀄리티의 음향 편집물을 작업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강의와 오센 오디오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숙달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한 자료로는 오센 오디오 사용법에 관한 글을 참고하였고, 또한 오센 오디오와 오데시티 노이즈 줄이기를 비교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오센 오디오와 오데시티를 비교한 글을 참고하였고, 소프트웨어 툴타임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는 오데시티 기초 사용법을 오센 오디오와 비교하기 위해 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센 오디오 사용법 기초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